안녕하십니까. 빵 터지는 시원한 맛.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짜릿한 느낌. 시브라도 황타 황소원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여행 관련 프로그램이 참 많이 보입니다.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부산만 못한데, 부산의 매력 차고 넘치는데, 보여줄 곳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황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뻥 날려줄 시원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제관광도시 부산 선정!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이스 산업과 정희나 주무관을 모시고 한국 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희나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국 정희나 주무관입니다. 요즘 시청에서 핫하디 핫한 분이신데요. 프리젠테이션 직접 준비하시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네, 작년 10월 15일 공모를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 발표 1월 21일까지 저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마이스산업국 직원 모두 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시민들께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습니까? 국제관광도시라는 명칭이 시민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제관광도시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는 2019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관련 관광전략회의에서 처음 말씀하신 용어고요. 수도권 중심의 관광이 한계에 봉착했다. 그런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전국의 광역시 6군데 중에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한 곳을 선정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키우겠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것이 부산과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오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기존의 관광 명소들도 세계적인 명소로 다시 탄생하게 되고요. 온도심 재생과 같은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관광 인프라는 결국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말 소소하게 소확행처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도시가 변해갈 것이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도 현재 한 247만 명 수준인데 이걸 100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 돈이 되겠다, 그죠? 장기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 부산의 산업 구조가 한번 개편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제조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변화해가고 있고 블록체인 이라든지 관광 마이스 같은 고부가 가치 관광 서비스 산업이 이동하면서 신규 일자리 5만 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이라든지 관광 관련 기업들도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무형의 자산이지만 도시 브랜드가 주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문공항이라든지 2030 엑스포 같은 대형 사업들의 틀림없이 도움이 되어서 시민들한테는 또 다른 결실로 돌아올 걸로 생각합니다. 네. 최종 후보지로 부산과 인천이 경쟁을 했죠. 언론에서 혈투하는 변했을 만큼 유치 과정이 참 힘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겠죠? 네, 사실 부산하고 인천이 작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부터 여러 가지로 정부 공모 사업에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1호 국제관광 도시 타이틀은 두 도시 모두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 자원 과 인프라는 강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인천이 내세우는 공항을 필두로 한 관문에 대해서는 부산도 대한민국의 남부 관문이다.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에 새로운 문을 열겠다. 그런 포인트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산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의지를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과 부산의 시민의 의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지자체 최초로 관광 마이스 산업국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우리 시의 아주 굳건한 의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실 지역경제가 일자리도 줄어들고 활력을 잃은 상태인데 틀림없이 우리 시민들이 부산의 미래로 관광 마이스 산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쟁도시의 차원에서 볼 때는 국장급이나 더 고위 공무원이 PT에 나서가지고 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정의나 주무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부산시의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높은 정책 이해도가 선정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 마음이 우러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제가 사실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발표자로 앞에 나서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뒤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이 기본계획이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분들 또 직원들이 발로 찾아다닌 현장의 전문가분들 또 밤낮 없이 자료 수집 또 수정 연구를 한 우리 국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도 부산이 관광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고위 공무원들이 나오는 것보다도 실제로 실무를 하는 그 주무관분들이 직접 발표를 함으로써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아무래도 열정이나 패기 같은 건 좀 더 많이 보여드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 콘텐츠는 부산이 독보적이지만 서울과 특히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특히 공항, 인프라도 다소 부족해서 마이너스 요인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전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발표도 일주일 연기되면서 조금 불안하셨다는 얘기 있는데 아마 최종 결과 날 때까지 모두 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는데요. 사실 처음 심사위원을 만나게 된 현장 심사 때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데 3시간 내에 부산의 매력을 모두 보여드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비 오는 월요일 퇴근 시간이었는데 정말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부산의 실사를 봤을 때? 네. 3시간 내에 다 못 보여드릴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영화의 전당에서 감천문화마을까지 30분 밖에 안 걸렸고요. 어둑어둑하고 비도 오니까 영화의 전당의 경관 조명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 야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국장님이 준비하는데 좀 까칠한데 힘들었을 건데 어때요? 국장님이 까칠은 하신대요. 까칠하죠? 네. 하지만 아주 그 판단도 빠르시고 명쾌하시고 뒤끝은 없으신 걸로. 국장님 존경하고 국장님 필두로 해서 정말 다 같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최종 발표도 현장 심사 2주 뒤에 바로 진행이 돼서 사실 자료 준비하기도 빠듯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남녀 두 명이서 발표를 하기로 정해졌고요. 이제 남자 발표자 같은 경우는 한 4일 전까지도 안 정해져서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해서 담당자 모진철 주무관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되셨습니다. 국제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 2등, 12등 많이 넣게 되는데요. 특히 서부산권, 원도심권들의 시민들은 이번 예산이 또다시 동부산권, 해운대 지역으로 몰릴 것이 아니냐는 서부산 주민의 우려가 특히 큽니다. 어떻습니까? 국제 관광도시는 부산의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보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점이 우수하게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시의 국제 관광도시 기본 계획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비전은 한국 관광의 미래, 원더풀 부산입니다. 일상이 여행이 되는 도시, 또 세계인이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대표 관광 콘텐츠 매력 극대화, 편리한 관광 환경 조성 등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즐기는 목적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배우며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어떻게 보면 불친절 또는 바가지 요금 등으로 희소철마다 언론의 밑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점도 많을 텐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은 건 출발부터 떠날 때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 와이파이 존, 관광지 다국어 안내판 확대,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도입, 또 택시 외국인 관광객 매뉴얼 등 손님 맞이 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부산 여행을 더욱 편리하고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관광 업계와 우리 부산 시민들 모두 관광 관광객이 내 집에 온 손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친절하고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요약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부산 시민 모두가 부산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게 손님을 맞는다는 그런 자세로 맞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그래 해야 되죠. 네. 공무원도 친절해야 되고. 맞습니다.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산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거점도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여러분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 주시죠.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업이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사업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용태세 개선과 같은 부분은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국제관광도시로 컨설팅이라든지 글로벌 홍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긴밀하게 협력해서 더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신 정희나 주무관님, 시민 여러분께 가슴에서 우러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관광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무거운 짐을 맡았는데요. 부산이 진정한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030 엑스포 유치까지 이제 이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직항 노선이 많은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망과 의지를 담아서 국제관광도시 부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306.2km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자연경관, 근현대사의 역사가 숨쉬는 거리, 화끈한 부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부산의 관광 컨텐츠입니다. 이번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계기로 전 세계 누가 찾아와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원더풀 부산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고퀄리티 부산시정, 여러분께서 내시고 있는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앞으로도 황타가 계속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뉴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